네, 브리지텍이 올라왔습니다. 뭐 이슈가 있죠? 예. 네,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너무 배어마켓이고 흐름상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 하방 스탠스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.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짧게나마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이슈, 이벤트 개념으로 해서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예.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판단할 때 지분가치 반응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브릿지텍이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K뱅크에 대해서 시장에서 평가가 오늘부터 뭐 전일에 심사청구가 들어갔고 오늘 평가가 기사화돼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. 대략 한 5조에서 한 8조 정도 기업 가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떤 기사 내용은 6조에서 8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브릿지텍 같은 경우에는 K뱅크에 대해서 지분을 0.8%를 가지고 있어요. 뭐 시총은 한 650억 정도 이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뭐 6조까지는 안 본다 하더라도 5조만 본다 하더라도 그죠? 한 400억 정도, 400억 정도 지분가치 반영이 되는 거니까 지금 650억이죠. 650억 시총을 가진 이 브릿지텍 같은 경우에는 400억의 지분가치 반영이 된다면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브릿지텍 오늘 뭐 16%까지 올랐다가 살짝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했는데요.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오늘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개인들이 이런 느낌이에요. 꿈도 사랑도 싫다 뭐 이런 거예요.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는 거예요. 그냥 뭐 던져버리는 거예요. 근데 이럴 때 우리 이데일리 시청하시는 현명한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꼼꼼하게 보시고요. 아 조금씩 사들어가면 결국은 지분가 K뱅크는 상장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지분가치 반영은 브릿지텍이 될 거니까 차분히 좀 모아가서 수익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현명한 투자자 아닐까 싶어서 제가 오늘 선정을 해보았습니다. 네.